지율 씨가 애써 삭제하려고 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상황. 니네 뭐 설마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 아무 일 없었어? 몰라. 진짜 기억이 안 나. 이거 좀 이상한데?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맞아? 아, 기억 안 나. 뭐가 이상해. 역시 모르니까. 나 집 갈 때 약국 들려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봐. 아, 아니라니까 그런 거. 뭘 아니야? 야, 그 아니면 진짜 다행인 거고. 해보라고. 혹시 모르잖아. 아, 됐어. 뭐 나쁠 게 뭐 있어. 야, 나 여기서 더 먹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먼저 간다. 아니, 진짜 해봐. 정우한테 말 잘해 줄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해보라고. 아, 됐어. 아, 니 귀찮아하지 말고. 씨. 아, 알겠어. 간다. 알았어. 야, 진짜 꼭 해봐. 연락해. 차마 절친 민지 씨에게조차 솔직하게 털어놓기 힘든 그날의 일. 집으로 오던 길에 약국에 들른 지유 씨. 혹시 모르는 일이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한숨도 못 자가지고. 설마 지율 씨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걸까요? 집 잘 잤어? 금방 밥 줄게. 잠깐만 있어봐. 엄마. 어. 나랑 얘기하자. 얘기? 왜? 갑자기? 지율 씨는 엄마와 가장 먼저 의논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나 임신했어. 뭔 소리야? 야, 너 모태솔로잖아. 연애도 안 해본 주제에 무슨 임신? 장난 아니야. 진짜 했어. 테스트기도 해봤어. 정말이야? 어? 이기지 말아 정말? 아니 생전 사고 안 치던 애가 무슨 소리야? 너 당했어? 아니. 어? 누구야? 아니야. 당한 거야? 아니라고. 아 얘기 좀 들어봐. 그냥 실수였어. 무슨 실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얘기를 하라고! 아 진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뭐 어쩌다가 돼! 어쩌다 되기는! 빨리 안 해!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왜 그래 진짜? 왜 그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술 마시고. 술 마시고! 평소 착실했던 딸의 예상치 못한 고백. 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남편을 잃고 혼자 오롯이 이겨내야만 했던 긴 세월.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지율 씨의 고백만큼은 엄마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우 씨 역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는 듯한데요. 단호했던 말과 달리 그녀의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뭔가 계획에도 없던 일이 생겨버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민지가 테스트기 해보라고 했을 때도 진짜 설마설마 했는데 테스트기 보는 순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문제니까 정우랑은 상관없이 저 혼자 차분하게 풀어나가 보려고요. 며칠 후 민지 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정우 씨. 어이. 놀랬지?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모습의 민지 씨가 낯설어 정우 씨는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는데요. 야, 컨셉 잡았어?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 잘 지냈어? 너야 뭐 맨날 잘 지내지. 지율이한테 연락 온 건 없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지율이랑 연락 안 한 지 좀 됐네. 왜? 지율한테 뭔 일 있어? 말을 안 해. 지율이한테 뭔 일 있어? 지율 임신했대. 우리 지율이 차였을 때 다 같이 술 먹었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 미안하다, 정우야. 아, 내가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지율이 집에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 진짜 미안해, 정우야. 아, 너가 뭐가 미안해. 아, 너 진짜 당황스러울 거 아는데 지금 지율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연락 좀 해봐, 어? 알겠어. 야, 그만 미안해하고. 야, 넌 책임 없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수업 때 먼저 가볼게. 미안하다, 정우야. 연락 꼭 해봐. 간다. 조심 들어가. 친구들의 고통에 자신도 한 몫을 한 것 같아 민지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지 씨가 가고도 자리를 뗄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진 정우 씨. 정우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며칠 후 그 사이 깊은 고민을 끝낸 정우 씨는 먼저 지유 씨부터 만났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응. 똑같아. 아직까지는. 병원 가봤어? 응. 엄마랑 갔다 왔어. 병원에서 뭐래? 며칠 전 민지 씨에게 먼저 들었지만 막상 지율 씨 입으로 임신 사실을 확인하니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쟤 지은 것 같아. 지율아, 진짜 미안. 오빠 미안해. 사고지. 진짜 미안하다, 지율아. 야, 사고는 수습하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라. 아니, 근데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 어?
나도 책임이 있는데. 야, 너 우리 나오면서 그날 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기억나? 야, 말이 그런 거지. 나랑 결혼하자. 야, 너 미쳤어? 넌 갑자기 결혼이래. 야, 너는 임신하면 다 결혼 아니야? 아니, 솔직히 너 책임도 있고 나 책임도 있고, 난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싫어. 아니, 너가 싫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그게 넌 아니잖아. 난 결혼하기 싫어. 미안한데 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너처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돼.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하잖아. 나도 너 안 사랑해. 야, 사랑한다고 나 결혼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난 그게 싫다는 거야.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난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너 원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아니, 너야말로 네 맘대로 결혼하자 이러고 하면 하는 거야? 됐고, 나 분명히 말했다. 우리 결혼해야 돼. 안 한다고! 아, 네 혼자 키울 거야, 그러면? 아, 나 혼자 키우던 말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네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아, 됐고, 나 분명히 말했어. 끝내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두 사람. 난 결혼한다고 나한테 말했다. 아니, 내가 싫다고 나도 말했잖아. 됐어. 저희 그냥 그때...